제가 새로 잡아서 키우고 있는 먼지벌레를 사육장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불준입니다. 오늘은 먼지벌레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먼지벌레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폭탄 먼지벌레랑 뭐큰 조롱막 먼지벌레, 뭐큰 우수리 둥글 납작 먼지벌레, 붉은 가슴 먼지벌레 뭐등 여러 가지 먼지벌레가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먼지벌레는 제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먼지벌레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일단 사육법이랑 뭐 사육장 옮기는 거, 뭐 사육 세팅법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사육장은 이렇게 돼 있고 저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 저거는 이거 이 저거 저거 저거는 먼지벌레 아니고 귀뚜라미예요. 제가 먹이로 넣은 건데. 왜냐면 얘 근데 어차피 안 먹어요. 왜냐면 얘, 이 먼지벌레는 주로 죽은 곤충만 먹는 죽은 것만 먹어가지고 살아있는 건안 먹어요. 제가 잘못 놔뒀어요. 그리고 저걸 또 일부러 칼로 자르거나 뭐팍 터뜨려서 죽이기도 너무 잔인해가지고 그냥 넣어두기만 했는데 언젠간 죽을 수도 있죠. 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먼지벌레는 항상 땅 속에 주로 파묻혀서 사는 애기 때문에 흙 파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흙이 있으면 무조건 흙을 파려고 해가지고 이런 땅 속을 땅을 파는 먼지벌레를 키울 때는 무조건 이런 흙을 좀 두툼하게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제가 어쨌든 몸이 다 들어가는 정도 깊이면은 충분하고. 지금 먼지벌레가 오 저기 보이시나요? 저거 보이시죠? 지금 저게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오 뒤집어졌다. 이거 보시죠? 자, 이 먼지벌레도 꽤 되게 나름 멋있게 생긴 곤충이에요. 되게 저도 꽤 좋아하는 곤충 중 하나인데, 특별히 우리가 먼지벌레 중에서도 흔히 많이 아는 게 폭탄 먼지벌레잖아요. 그런 먼지벌레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히 먹이를 준적 없는데, 제가 얘랑 같이 채집해온 땅진애가 죽어가지고, 얘한테 그냥 줬는데, 네, 그냥 얘는 시체 처리가예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먹어버려요, 얘가. 그리고 맞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옮긴 이 통에다가 옮길 거거든요, 저 통에서. 자, 일단 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지벌레도 사는 곳에 따라서 뭐 그게 있는데 큰 조롱박 먼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모래를 넣어줘야 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먼지벌레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흙을 파는 습한 곳을 좋아하는 흙을 파고 다니는 그런 먼지벌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좀 쟤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사육장을 필요로 하진 않고요. 이 정도만 돼도 적당하다고 보면 돼요. 한이 정도에서 저 정도? 자, 왜이 통을 옮기냐면 이 통이 좀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통을 옮기는 건데 일단 해볼게요. 일단 흙을 좀 두툼히 깔아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흙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그 흙이랑 얘가 있을 때 원래 파온 흙이랑 거기에 있던 나무의 껍데기를 약간 깎아가지고 가른 흙을 딱 반반 비율로 섞었는데 비슷하게 근데 이게 너무 거의 그 톱밥만 보이네요. 왜냐면 그 톱밥 위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흙을 팔수 있게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흙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그리고 흙을 골고루 섞어야 해요. 잘. 꼭 저처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어쨌든 생물이 살기에 좋은 그냥 에코흙이라든지 코코피드라든지 그냥 야생에서 파온 뭐 진딧 아니 어쨌든 그 기생충 없는 깨끗한 흙이라든지 뭐 그냥 화분용 흙이라든지 아무 흙 써도 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은신처 같은 걸 넣어둬도 돼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경우는 은신처가 안 들어가니까 나무 조각이나 나무 껍데기 아니면 이런 거 넣어주면 이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은신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얘들은 은신처가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얘들은 흙 속에 살기 때문에 은신처가 필요가 없고 흙은 되도록이면 좀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